강서구가 비상보건의료대책본부를 운영해 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한 비상대응체계에 돌입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의료진의 현장 이탈이 심화되고 응급실 운영이 어려움을 겪는 등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의료 공백에 따른 주민 불안 해소를 위해 비상보건의료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하고 총괄대책반, 비상진료대책반, 대외협력반 등을 구성해 상황에 따른 신속 대응에 나섰습니다. 강서구는 보건의료재난위기경보단계가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보건소 1차 진료실 운영 시간을 오후 8시까지 늘리고 비상보건의료대책 상황실을 설치해 불편 신고 접수와 위기 상황 파악, 문 여는 의료기관 홍보 등도 나설 계획입니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의료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고 불법 행위에는 엄정한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며 이번 비상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부서 간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강서구는 의료기관이 집단 행동에 나설 경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